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아, 자,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ETF가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보면 기간이 겉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속마음은 대단히 다르다는 것이 여기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돈이 된다 싶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목표가를 하향할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낼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ETF를 출시하면서 오히려 또 돈을 모아가는 그런 수익을 또 바라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그런 양극적인 행태를 또 띠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뒤에 보이는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미래에셋,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 ETF를 신규적으로 상장한다. 자, 2023년도 7월 13일자 기사인데, 양극재 및 수직 계열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규모가 얼마냐면 3,112억 원입니다. 설정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어디에 사냐면, 2차 전지 양극재 및 수직 계열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뭐 저희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던 기업이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뭐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70% 이상 지금 수익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는데 이게 보면 언제쯤 꼭지가 드러날까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늦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크게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고가 놀이를 한 2년, 3년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리 막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대표님, 과거에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이제 테마 ETF들은 금방 올랐다가 빠졌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종의 시대적 유행을 타는 거죠.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은 성장성을 겸비하고 그에 따른 실적이 뒷받쳐주면서 올라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다르게 예전에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ETF에 대한 부분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부분이 13가지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가지가 상장되어 있는 부분 자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앞서 봤던 우리가 이제 미래에셋 ETF 같은 경우에 3,11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샀다는 얘기죠. 그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을 보다 보면 기간이 매도일이 상당히 낮게 잡히는 구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갈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잠시 한번 같이. 오늘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급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누르면요. 자, 요런 자리에 매도율이 대단히 낮게 나타나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다시 매수율, 순매수 누르고, 자, 다시 매도를 누르면, 자,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크게
낮게 나타난다. 이 말은 신규 매수가 유입됐다는 얘기죠.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은 꾸준하게 중립적 의견이라든지 또는 좋지 않은 의견들도 나타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ETF를 통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운용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현재는 확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엔뿐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강하게 홀딩하면서 꾸준하게 들고 갈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지금 보면 꾸준한 기간에 대한 수급이 유입되었던 구간들이 존재했고 이런 구간들에서 매도율이 대단히 낮게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ETF에 대한 구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2차전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코덱스라는 것은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코덱스라고 하고 아까 봤던 이제 타이거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은 이제 미래에셋 운영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타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2차전지 산업 ETF다. 뭘 하느냐? 한국을 대표한 ETF 운영사의 삼성자산운용사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 그죠? 코덱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2차전지에 대한 산업지수 추적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변동률을 맞춰가지고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거기에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포스코 퓨처엔이 17%. 에코프로 BM이 17%, 삼성SDI 16%, SK이노베이션 14%, LG에너솔루 13%, LNF 8.7% 이런 식으로 구성 종목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여기에 이 ETF 쪽에 돈이 들어가서 이제 춘 자산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면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이 종목군들을 편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수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관이 저기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잡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한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신규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다?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지금 현재 ETF가 점점 더 늘어. 이번 주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ETF가 또 있습니다. 그 말은 기간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다른 거라.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쁜 내용들이 나오고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ETF를 늘려감으로써 더욱더 매수를 꾸준하게 유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간의 포지션이라는 거야. 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ETF가 총 13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다면 자, 우선은 이제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요게 지금 총 9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하다는 얘기죠.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8회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도 이제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LNF입니다. 강한 종목군들입니다. 물론 이제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7회가 SKC. 자, 6회 포함되어 있는 거 LG화학,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소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 했다. 그죠? 자, 이 6회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보면 이제 어때요? 위에는 이제 양극재 중심이에요. 양극재 중심이었다면, 자, 6회부터는 소재 관련된 부분, 소재. 자, 이 소재 관련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고, 자, 5회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셀 기업들, 또는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일 하이텍 이런 것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4회 이하로 보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가면서 강한 급등세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도 있고, 코스모학도 있고, 뭐 지금 분리막이라든지 또는 장비 업체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해서 한번 보면, 여기 ETF에 대한 구성 종목을 보더라도 가장 최고는 이제 일단은 양극재를 지금 시장은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양극재. 그 다음에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것이 소재다. 소재 및 원료를 또 높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완성 부분, 응극재. 그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재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강한 쪽에 대한 부분 자체 수급은 좀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보면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 이 타이밍은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이미 이제 80% 가까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우리 가족분들한테 다시 또 재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재공략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 한30% 올랐을 때고요. 올랐지만, 여기서 더욱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보일 수 있다. 더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더 급등 양상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사실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과 돈에 대한 흐름적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쉽게 여기서 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빠진다면 그만큼 대기 물량들이 더욱더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강한 흐름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뭔가에 대한 큰 이벤트적인 부분이 발생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을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단단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별로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군들을 좀더 보신다면 오히려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주가도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우려는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한 상승에 좀더 베팅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성을 텐텐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